실제로 이제 비엔화 17 유산균을 섭취한 쥐의 대변을 검사했더니요. 섭취하지 않은 쥐에 비해서 다당이 함량이 무려 5배나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비엔화 17 유산균이요. 탄수화물에 결국 흡수를 막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제가 그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살이 찐 게 이게 탄수화물이 잘못이 아니었네요. 저기 선생님, 저녁만 되면 폭발하는 이거 저희 식욕을 BNR17이 도움이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중독이 심해지면 렙틴 호르몬이 포만감을 뇌에다가 제대로 전달을 못해줘요. 그래서 과식을 유발하는 렙틴 저항성이 발생하는데요. BNR17이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서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실험쥐한테 BNR17을 10주간 섭취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 기능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준다니까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좋은 소식인데요. 남녀노소 모두의 고민이 바로 이 뱃살. 뱃살에도 BNR17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체중 성인에게요, BNR17을 12주간 섭취시키고의 경과를 살펴봤더니요, 바로 이 뱃살의 주범인 이 내장지방이 감소했고, 특히 허리둘레는 5cm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cm면은 2인치가 줄었다는 거예요. 엄청 큰 거죠. 이 BNR17로 그 무서운 탄수화물 중독도 탈출! 그렇고 비만도 탈출! 가능한 건 다 확실히 알았는데, 자, 근 감소가 문제라면서요, 선생님. 자, 근 감소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오늘 집에 못 가. 이것까지 해결해 주셔야 집에 보내드립니다. 아, 이게 안 보낸다고 하세요. 가야 됩니다. 아니, 왔으니까 확실한 해답을 듣고 가야 집에 가시려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뭐 해결해 드리고 집에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엔알17이요, 근 감소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근육을 손실을 유발한 실험지한테 비엔알17 유산균을 한번 투여를 해봤거든요. 그 변화를 관찰한 결과 근육 기능 저하 상태가 개선이 됐습니다. 또 종아리 뒤쪽 근육인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게 증가를 했어요. 또 허벅지 쪽에 위치한 대퇴사두근 들어보셨죠? 이것의 질량도 유의미하게 증가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살도 빼주고 근육은 또 붙여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증거를 원하시는 네, 거죠? 그쵸, 그쵸.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네. 어디가 붙는데요, 그래서? 말이 됩니다. 자, 왜 말이 되냐? BNR17이 근육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또한 체중에서요 지방을 뺀 나머지를 의미하는 제지방량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지방량? 그게 뭐예요? 제지방량이 결국 장기, 피부, 뼈, 체수분과 근육의 무게처럼 지방을 뺀 신체의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근육 조직은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제지방량이 증가하게 되면 골밀도,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으로 제지방량을 늘릴 수 있다. 와, 저도 땡큐 진행하면서 진짜 새로운 상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신장을 하나 제거하다 보니 특별히 당뇨 관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제 겁을 엄청 주셨거든요. 근데 BNR17이 체중도 관리해주고 근육도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선생님? 우리가 인슐린이 잘 분비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인슐린을 잘 다스리는 게 또 중요합니다. 다스리는. 네, 이러한 인슐린의 명령을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글루트4, GLUT4라고 하는 포도당 수용체입니다. 근데 이 BNR17 유산균이요, 이 포도당 수용체인 글루트4를 발현시켜서요, 인슐린의 저항성과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시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